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강한 바람에 미세먼지 가고 꽃샘 추위 왔다. 내일 아침 서울 체감온도 영하 6도. 안녕하세요. 3월 12일 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구구단 세미나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속보. 강한 바람에 미세먼지 가고 꽃샘 추위 왔다. 내일 아침 서울 체감온도 영하 6도였습니다. 우윤주님 서울 영하 6도 실화입니까? 라고 하셨는데 체감이요 체감. 그냥 기온은 아마 한 영하 2도에서 3도 정도일 것 같고 영하로 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체감이. 바람이 불죠. 꽃샘 추위 오면. 아무튼 오늘 저녁 먹고 오는데 확 추워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내일 기온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럴 때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특히 미세먼지 많이 마셔서 지금 전체적으로 호흡기가 좀 약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따뜻하게 입으시고. 저는 멋부린다고 봄 트렌치코트를 입고 왔는데 망했네요. 예, 집에 어떻게 가지? 자, 아무튼 약속은 없으시죠? 예, 배텐 봄에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오늘은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하는 배텐의 1군 코너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코너가 대기 중입니다. 깨알 연기로 호평받고 있는 윤태진 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직접 보면서 듣고 싶으신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카카오TV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세요.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도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도 보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저 남이춘이 소개해드릴게요.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 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10은 반올림 피자샵, 명륜 진사갈비, 기초영어 해커스톡, 60개 치킨, 지프코리아, 난닝구닷컴, 노랑통닭, 호식이 스위치 갈릭치킨, 현대자동차, 파리바게뜨, 2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와 함께합니다. 반올림 피자샵 모델 박나래입니다. 나래가 반한 피자 반올림 피자샵 쑥쑥히 커요. 작은 키 반올림 성적 올라올라 자신감 반올림 우리 가족 행복 반올림 가격 반내림 맛은 반올림 나래는 반올림 피자샵.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배철수 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 방지 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아, 요즘 액시던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액시던트 프로. 벼룩시장 하자 벼룩시장 하자 구인구직할 땐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하자 벼룩시장 하자 부동산도 역시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할 땐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앱 다운받고 이제 벼룩시장도 스마트폰에서. 비밀인데요. 저 박서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안녕하세요. 베르그 조연입니다. 숯불돼지 갈비는 명륜 진사 갈비.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 진사 갈비. 아빠 엄마 아이도 명륜 진사 갈비. 우리 가족 외식은 명륜 진사 갈비. 노랑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아들, 딸, 뭐 먹어?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간장? 양념? 아니, 마늘 치킨. 이름이 뭔데? 새로 나온 스위츠. 호식이 스위츠 갈릭 치킨. 달콤한 특제 소스에 눈꽃 마늘이 사르르. 무슨 치킨이라고? 호식이 스위츠 갈릭 치킨. 와, 대박 맛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박성영님, 아싸들만 한다는 게임 하다가 배텐 아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배드민턴이요? 하더라고요. 아싸들은 다 알 줄 알았는데 시무룩하네요. 라고 했습니다. 아싸들만 한다는 게임 뭐죠? 예, 세상의 절반 아싸 아닙니까? 절반 인사이드시. 그러니까 배텐 유니버스가 거길 다 먹은 건 아닙니다. 아직. 예. 점점 확장되고 있는 거고, 굴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 능욕받았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리그 오브 아싸. 0022님 캡틴 마블 보고 왔어요. 고양이가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고양이랑 사랑에 빠집니다. 고양이 키우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김상규님, 어제 풍냥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처방받은 약 먹이고 푹 자더니 다음날 잘 놀고 잘 먹네요. 박펠레 방송에서 이름을 지어드린 그 풍냥이, 파수들이 이름을 지으셨죠? 허성진님, 오늘 피아노 샀어요. 근데 칠 줄 모르네요. 예쁜 쓰레기가 생길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풍량이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허성진님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배워보세요. 한홍 같은 거, 그거라도 치면 기분 좋습니다. 5434님, 익명박님, 이분이 익명박이에요. 문득 갑자기 옆구리가 시리다 했는데 갑자기 기운이 내려갔군요. 다행이에요. 저만 추운 게 아니어서. 노말한 얘기네요. 9616님, 저번 주에 남이춘 나오는 국악방송 듣고 사인 있는 소고까지 받게 된 파수입니다. 국악방송에 배텐 뿌려서 죄송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창피했어요. 윤태진 씨가 뭘 한다 그러면은 다들 배텐러들이 달려가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네, 거기서 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네, 이따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였는지. 5465님, 종합비타민을 먹기 시작한 지 3일째 벌써 몸이 가뿐하고 건강해진 것 같은데 제 착각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몸에 잘 맞는 비타민 찾으면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뭐라도 챙겨 먹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뭐 술도 안 먹는다든가 잠을 잘 잔다든가 삼시세끼 시간을 잘 맞춘다든가 이런 패턴이 돌아오는 게 제일 좋죠. 응 3일천하 라고 하신 분들 있고,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비싸게 하나 질렀는데 그거 한국에 파는 거라며 김세게 만드는 윤태진 같은 분들, 맘 편히 쇼핑하라면서 늦게 오면 눈치 주고 벌점까지 매기는 배성재 같은 분들, 자려고 누우면 코 골고 이 갈아서 밤새 잠 못 들게 하는 이서구 같은 분들, 오늘은 이렇게 이 자리에 없는 사람까지 소환해서 불편했던 여행담을 끄집어내고 잘근잘근 씹어볼게요.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과자 한 점을 먹는 것조차도 컨텐츠가 되는 새싹땡 튜버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화면 비율도 못 맞추고 방 두 개 열고 그랬던 게 엊그제인데 이제는 자리를 좀 잡았나요? 사실 아직 혼란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중요한 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처음보다. 네. 앞으로 어떤 컨텐츠들인지. 두 개 중에 하나는 술 먹는 거더라고요. 컨텐츠 좀 다양하게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마시려고요. 본인 좋아서 하는 거를 왜 남들한테 보여주면서 합니까? 제가 좀 다 행복한 거 아니었습니까? 네. 땡튜브 라이벌은 누구로 설정하셨어요? 네? 라이벌. 라이벌? 라이벌 스트리머. 저는 사실 지금 제가 라이벌 만들 때가 아니기는 한데 굳이 그래도 라이벌로 삼아서 따라가야겠다 생각하는 분은 우리 침튜브 이말년 씨. 네. 구독자. 너무 사이즈를 탐난다. 크게 잡은 거 아닙니까? 네. 보통 배텐에 있었을 때 남이춘은 1군으로 대접받고, 네, 이말년 씨는 2군 대접받았는데. 아, 그래요? 그때만 해도 그분이 그렇게 큰 분인지 몰랐죠. 저는 2군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네. 그분이 그런 스트리밍 업계에서는 엄청난 큰 손입니다. 아, 네. 그 두 분 방송하신 것도 잘 봤습니다. 아, 그것도 실시간으로 보셨더라고요. 네. 끝까지 다 봤습니다. 네. 한가하시네요, 진짜. 네? 챙겨본 거죠. 그런 거예요? 네. 4시간을? 4시간 하셨어요? 네. 아, 그 앞에 조금 좀... 봤나 봐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스몰 토크를 통해서 네. 제가 윤태진 씨에게 염색했네라고 했는데 정확히 맞췄죠? 그렇죠. 네, 근데 윤태진 씨는 저보고 오빠 머리했네라고 했는데 저는 머리를 안 한 지 거의 한 달째입니다. 머리가 많이 자랐다라는 거였습니다. 머리가 일주일 만에 자랐다. 아니 뭐 제 머리가 색이 바뀌었는지 뭐 저쨌는지 맞춘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이상형은 폭스인데 안 그래요? 어이폭.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단 말 아시죠? 저는 말로 받고 대로 드렸을 뿐입니다. 네. 개코정우성에게 떨어뜨리는데 제가 결승까지 간 게 어디예요? 아니 똑같습니까? 네? 똑같지 않죠. 그래요? 저는 한석준 선배가 바로 앞에서 배성재 한석준 했을 때도 당당하게 네. 석준 선배를 보내버린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네. 제가 그 영상 찾아봤는데 당당하진 않았네요. 굉장히 비굴하게. 아니에요. 당당했어요. 네, 굉장히 네. 비굴하게 했죠. 잡으시는구나. 찾아봤습니다. 다 모니터가 되고 있으니까 조작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채팅창에 행복한 돼지 배성재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이 사람들 서로 롤플레잉 게임하는 거 보소. 롤플레잉. 네. 비굴춘, 비굴도르 수상자라고 하신 분이 네. 자,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코너 참여 방법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에 제보가 넘쳤던 바로 그 주제. 여행 갈 때 이런 사람 진짜 불편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특이한 어떤 불편한 트래블러가 있는지 계속해서 제보해 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초공감 사연에는요, 선물로 커피 교환권 챙겨드릴게요. 네. 자, 여행을 다녀오신 게 배텐 MT가 마지막이신데 네. 다음으로 간다면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다음으로 간다면요? 네. 저 제주도요. 제주도? 네. 아, MT를 얘기하신 건가요? MT로 제주도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제주도 가는 주말간 4월에 지금 계획 중입니다. 오.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행 갈 때 이런 사람 진짜 불편해. 한 줄 사연을 먼저 만나볼까요? 네. 프랭크님, 너무 안 꾸미고 동네 슈퍼 나온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친구도 많이 불편합니다. 이거 약간 여행객 차림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차림이면. 바람막이에 반바지. 아니면 추리닝 바지에 바람막이 위에 후드 뭐 이런 걸 입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그 등산 용품 그런 식으로 아웃도어 용품을 입고 다니는 분들이 우리나라 트렌드가 좀 많죠. 네. 예. 근데 이제 여행지에서는 사진이 남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예쁘게 꾸미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배디는 꾸미는 편인가요? 응? 네. 저는 그렇게 꾸미는 편은 아니죠. 그래도 신경을 쓴 편인가요? 그냥 저는 편하게 다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눈에 거슬릴 정도는 아니다. 거슬렸습니까? 아니요. 거슬렸나요? 아니요, 아니요. 모자가 그냥, 거슬렸습니까? 그냥 평범했다. 네, 평범했습니다. 네, 네. 채팅창에 차라리 등산복을 입지. 꾸민 게 소티라고 하신 분 있고. 다음은요. 헐크방구님. 여행가서 카페만 다니는 애가 제일 불편하다. 서울에서 비슷한 카페가 많은데 굳이 그 멀리 가서 카페를 가야 하는지. 저는 카페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저도 그 유명한 커피집이 있다거나 네. 그곳에 뭐 특이하게 있는 찻집 뭐 이런 데가 있으면 저는 꼭 갑니다. 네. 예. 저는 차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커피 마시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를 굳이 그 나라에 가는 경우도 이런 건 있어요. 진짜 월드와이드 프랜차이즈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만 파는 그 그쵸. 나라 텀블러를 산다든가 그 나라 잔을 사고 싶어 하거나 맞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은근히 나 이 나라에서도 이 커피숍 와봤어 라는 거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경희님, 자유여행 가면서 여행 일정이나 사전조사 하나도 안 해오고 다음은 어디가? 하면서 내 말만 기다리고 있는 친구. 처음 가는 건 똑같은데 부담스러워요. 이곳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베디. 어디서 들어? 다음은 어디가, 이거? 베디가 이서구 기자한테 되게 많이 하던 말 아니었습니까?
다음은 어디가? 아니 다음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굳이 제가 여기서 의견을 내면 혼란이 오잖아요. 아~ 난 따라가겠다. 네. 어 그냥 믿고 간다 이겁니다. 맞아요. 서구가 보냈네라고. 자유여행 갔을 때 근데 이제 둘이 갔을 때는 둘의 의견이 좀 조율되기가 오히려 어렵기도 하고 아~ 단체로 갔을 때는 대장이 한 명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기도 하고 불평만 안 하면 된다고 드립을 하는 누니님이 얘기하셨는데 여행 가서 사실 불평 안 하는 게 또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딱히 계획은 안 짜더라도 윤태진 같은 스타일이죠. 네, 전 전혀 불평이 없어요. 전혀 불평 없는데 너무 행복해. 그렇다고 해서 계획도 없어요. 그냥 와 거기 가자 그러면 따라가고 와 쫄래, 간다 쫄래 항상 신나 있고. 다음은요. 8553님 여행지에서 흡연자들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티켓팅 전에 한 번, 티켓팅 중에 한 번, 티켓팅 후에 한 번. 은근 일정이 쭈르르륵 밀려 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장지연의 소리원 같은 분과 다니면은 네. 항상 그 배려를 해드려야 됩니다. 아, 그 흡연 할 수 있도록. 그 약간 아재 스타일이셔가지고 네. 데리고 가요. 같이 가자. 그래서 아 비흡연자를 데리고 네, 가요?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계속 뭐야? 얘기를 해요. 내 얘기 좀 들어줘. 뭐야? 네. 해설자들이 대부분 투머치 토커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 종목 통틀어서 네. 최고의 투머치 토커 박문성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장지연입니다. 정말 끝없이 모든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같이 뉴스만 보고 있어도 네. 뉴스 뭐 하나 바뀌어도 거기다가 딱 얘기를 해요. 예전에 장예원 아나운서가 네. 같이 올림픽 출장 갔을 때 계속 TMI를 듣다가 저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장지연 의원님 결혼하셨어요? 그런 얘기까지.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죠. 그렇군요. 네. 네. 다음은요. 1803님 20만 원씩 걷었는데 분명히 반도 안 쓴 거 아는데 다 썼다면 회비 빼돌리는 친구의 친구. 여행지에서 화낼 수도 없고. 이건 이러면 안 되지. 회비를 빼돌리는 건 횡령이죠. 그냥 이거는 회비를 왜 빼돌려요? 불편한 게 아니라 바로 고발해야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회비를 빼돌리는 거 이런 친구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고소해야죠. 루팡 다음은요. 시상에 이런 일이님. 여행 갔는데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창문 열고 도수 체조하는 예비역 친구. 넘나 불편. 도수 체조 이런 건 군제대 여행이라고 해서 친구들끼리 가는 거 있어요. 아. 말년휴가 나왔을 때 말년병장 친구를 위해서 같이 여행 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도수체조를 해야 하는 건 이제 습관 때문인가요? 뭐 체질에 맞았나 보죠. 그렇구나. 군대 다시 보내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건 주작이다.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체질에 맞을 수도 있잖아요. 네. 차라리 패키지를 가라라고 하신 분 있고 이수정님 화장실 들어가서 한참 동안 샤워하고 화장은 얼마나 오래 하는지 늘 출발 시간 늦추게 만드는 친구 불편해요. 그렇죠. 뭐 잘 모르겠네요. 여성분들이 여행을 잘 뭐 안 다녀봐가지고 불편할 수 있죠. 시간을 딱 정해놓고 네. 딱 그때는 타임라인을 딱 아 물론 이런 게. 거 있습니다. 저는 출장을 가면 보통 박문성 의원이나 네. 이제 중계를 가기 때문에 오프닝 1분 30초를 위해서 분장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셀프로 해야 되죠. 그럴 경우에는 화장하고 늦는 경우는 간혹 있어요. 화장하다가 네. 남자들이 근데 뭐 그래봤자 한 2, 3분? 목숨은 남자들 화장한다고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2, 3분 그쵸? 네. 근데 여성 그냥 올 인원 메이크업 도구 있죠? 하나 그렇게 이렇게 톡톡톡톡 바르면 땡 되는 거. 기억나네요. 박문성 위원님 자, 그 행사 가기 전에도 그 저희 MT에서 갈 때 막내 작가님 팩트 빌려서 이렇게 바르고 가셨던 기억나네요. 네. 그 가부키처럼 박지성 선수랑 해야 되는 행사가 있다고 베텐 MT 하다가 새벽에 분장을 해달라고 네. 우리 베텐 막내 작가한테 여성 인원들을 다 깨웠습니다. 팩트 있냐고. 진짜 세상 불편한 거죠. 네. 아 우희 팩트 버린 게 팩트냐고 하신 분 있고요. 펠 뷰티 유튜버 하면 되겠다고. 근데 진짜 웃긴 게 아무도 없고 우희만 겨우 있었어요. 정말 착하게 그걸 다 해줬는데 아 나중에 봤더니 그게 다 떠있더라고요. 밀가루 느낌. 네. 네. 박지성 위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문성형 뭐 얼굴에 뭐 바르고 왔던데
이게 화장이라는 게 너무 과했고 남자는 한 듯 안 한 듯이 필수잖아요. 네. 화장을 한 것처럼 보이면 안 되는데 문성형 뭐 하고 왔던데. 네, 자객 우위라고 하시네요. 3966님 자꾸 안 좋은 일을 자꾸 상상 걱정할 때 차 놓치면 어떡하지? 아, 맛없으면 어떡하지? 짐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버스 고장나면 어떡하지? 등등. 불편하죠. 불편. 걱정을 하는 경우들은 걱정쟁이들이 꼭 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여긴 가서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죠. 채팅창에 우리 죽으면 어떡하지? 근심 많은 분들. 이수정님 쇼핑한 물건 다 펼쳐놓고 이것저것 다 입어보고 착용하고 어떠냐고 밤늦게까지 피곤할 정도로 봐달라는 사람. 잠 좀 자자. 내일 일정은 안 할 거냐고. 아, 이게 패션이 중요한 분들. 쇼핑한 물건들을 바로 이제 본국으로 가져오거나 이제 집에 가져와서 펼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호텔에서 숙소에서 이제 펼치면서 입어보고 착용하고 그러는 거. 성격이 급한 분들이네요. 예. 윤태진 씨는 아직도 일본 여행 갔다 온 짐을 안 풀었다고 하는데. 저 다 치웠어요. 아, 이제 풀었어요? 네, 네. 깨끗하게 치웠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직도 안 풀었고. 다 치웠습니다. 네. 이게 짐 정리하고 네. 구조도 바꾸고 하면서 싹 네. 치웠습니다. 채팅창에 콧빨간 배충이 님. 여행 가서 배텐 못 들으면 어떡하지? 이게 요즘 신종 여행 걱정입니다. 예? 걱정병. 배텐 안 나오면 어떡하지? 고릴라 되나? 여러분 고릴라 뭐라구요? 전 세계에서 다 되고요. 뭐라고요? 예. 처음 들어보는 얘기.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더너츠 사랑의 바보. 이 시간 전국 고속도로 교통 상황 큰 지체 없이 소통 잘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잠이 엄청 쏟아질 시간입니다. 운전자 여러분들 자 눈 크게 뜨시고 따라 해주십시오. 창문을 열으시고 노래를 부르시고 심호흡을 하신다. 그리고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꼭 쉬었다 가십시오. 하지 마세요. 하지를 마세요. 졸음운전 하지 마세요. 깨어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이 있어 대한민국도 깨어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고고 고릴라. 얼마예요 얼마예요 인공지능 회계로 쉽고 똑똑한 얼마예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유통, 생산, 건설, 관리 얼마예요 ERP도 좋습니다. 북토리? 빠르다, 쉽다, 편하다. 북토리? 원하는 인쇄를 한 방에. 북토리?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수량에 상관없이 쇼핑하듯 쉽게 클릭. 인쇄 원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맞춤 인쇄 북토리. 한 번 더.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인쇄하면 북토리. 오지고 치고 착착 붙고 피망 한 판 심심할 때 돌리고 치고 피망 한 판 원고 투고 쓰리고 가즈아 자기 전에 돌리고 치고 피망 한 판 지금 바로 스토어에서 피망을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1등 게임 모바일 피망.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는 해소됐지만 꽃샘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0.5도, 체감온도는 영하 2.2도까지 떨어져 날이 부쩍 추워졌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영하 1도, 파주는 영하 4도까지 내려가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8도, 대전과 광주 10도, 부산은 12도에 머물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보다 낮은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구름이 많겠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에는 오전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 곳곳에도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지역이 좋음이나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SBS 생활정보였습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지엄지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뭐라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간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 여행 갈 때 이런 사람 진짜 불편해 사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긴 사연을 만나볼 텐데요. 0516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여행을 갈 때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죠. 철저하게 계획을 짜는 사람, 그냥 대충대충 무계획인 사람. 저는 사실 후자 쪽인데요. 제 친구는 프로 계획러라 같이 여행하면 알아서 척척 편하긴 한데 힘든 점도 있더라고요. 어, 우리 드디어 싱가포르에 도착했어. 야, 근데 너 아무 계획 없지? 그치? 그래갖고 내가 동선 따라서 알아서 척척 계획 다 짜왔잖아. 나만 따르면 돼. 알았지? 그래 그래. 너만 믿는다. 일단 오전에는 내가 받은 유명한 토스트 가게가 있거든. 거기서 12시까지 밥을 먹고 클라키라는 강에서 크루즈 투어를 할 거야. 내가 알아서 예약했으니까 나만 따라와. 무브 무브. 그래서 친구의 계획대로 토스트 가게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빨리 먹어. 빨리 12시까지 2분밖에 안 남았어. 12시에는 떠야 1시에 예약한 배를 타러 간단 말이야. 빨리 먹어. 빨리 줄 서느라 늦게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 일어나라고? 10분만 더 천천히 먹고 가자. 안 돼. 1시에 크루즈 타고 이동한 다음에 3시에는 관람차 타야 된단 말이야. 지금 뜨지 않으면 다 꼬여. 자, 그만 먹어. 빨리 무브. 그렇게 친구의 계획대로 크루즈도 타고 관람차도 탔어요. 그렇게 아침부터 꽉 찬 일정에 좀 버거워서 잠시 쉬고 싶었는데 친구는 어림없었죠. 야, 왜 이렇게 꿈을 대? 오후에는 센트럴로 넘어가서 놀이공원 가야 된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쉴 시간이 없어요. 빨리 움직여. 무브. 야, 여기 강 풍경이 너무 좋은데 잠시 쉬고 사진도 찍고 그러자. 제발. 안 돼. 네가 꾸물거리는 바람에 지금 30분이나 지체됐단 말이야. 놀이공원 가서 놀이기구 3개 타고 굿즈 구경한 다음에 저녁 8시에는 나와서 짚라인 타고 인공 바다에서 인생 사진 딱 찍은 다음에 유명한 크랩도 먹어야 된다고. 빨리 움직여. 무브. 그럼 놀이동산 포기하자. 아니면 크랩을 포기하던가. 내일 먹으면 되잖아. 안 돼. 싱가포르에 왔는데 놀이동산 가야지. 칠리크랩 안 먹을 거야? 그리고 내일은 내가 또 다른 일정으로 계획 다 짜놨단 말이야. 오전에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1시에 점심은 유명한 맛집에서 국수 먹고 3시에 새 공원 갔다가 4시에 버스로 시내 투어하고 5시에 야시장 가서 현지 음식 먹고 7시에 나이트 사파리 갔다가 9시에 레이저쇼 봐야 된다고. 야, 이럴 시간 없어. 움직여. 무브. 계획을 짜놨더라도 여행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이리저리 끌고 다녀서 단 한 개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그 여행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패키지보다 못한 여행이다. 아, 이거 진짜 스트레스 받죠. 이 정도면 입대해라. 조교 출신인가요? 그래도 저래야 기억에 많이 남음이라고 옹호하는 진짜? 분들도 있습니다. 불지옥 여행, 행군 같다고 하신 분 있고요. 남는 건 어차피 사진과 땡스타라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저는 좀 아침잠이 보장되지 못하면 살짝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그럼 싸웁니까? 싸우진 않죠. 따라는 갑니다만 좀 속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언제 폭발합니까?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같이 안 가죠. 네. 여행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깨닫죠. 아, 나와 정말 다르구나 생각하고. 네. 네. 싫으면 본인이 짜야지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자, 아무튼 이게 둘이 여행 갔을 때 안 맞으면 싸우는 경우 있다고 하지만 사실 소소하게는 꼭 안 부딪히게 돼요, 결국. 그거를 또 양보해야 되는 거고. 싱가포르님, 저렇게 돌아댕겨야 후회는 안 함. 이미 아이디가 싱가포르네요. 그러니까.
믿음이 갑니다. 아, 싱가포르 가서는 이렇게 move move 해가지고 나이트 사파리 야시장 뭐 다 해야 되는구나. 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밥값을 하시는 분이 있네요. 네, 너무 싱가포르예요. 그러게 마리아님, 저렇게 여행 가면 기억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날 것 같아. 사진 딱 찍어, 야 움직여 이러는 것 같아. 132호 훈련병 쉬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혼자 여행 간 적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다 누구랑 같이 가시고? 네, 친구랑 같이 가고. 그러면 친구가 짜는 편이에요? 아니면 윤태진 씨가 짜는 편이에요? 둘 다 안 짜요. 둘 다 안 짜고 무계획으로? 네, 네 무계획으로 가서 가면서 말해요. 뭐 먹을래? 이렇게 해서 가면서 찾아서 이거 어때? 가자?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요즘에 근데 진짜 무계획 여행이 괜찮은 게 폰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맛집도 추천해주지, 길도 알려주지, 교통편도 다 보여주지.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처음 가보는 나라 갈 때도 그냥 폰 하나 들고 맞아. 러밍만 해서 가면 어차피 다 알려주더라고요. 맞아 맞아. 저는 근데 약간 싸움은 아니지만 약간 티격태격했던 점은 뭐였냐면 이제 저는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제 친구는 사진 찍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 찍히는 건 싫으니까 나를 찍어줘라 그랬더니 그 찍어는 주는데 애가 되게 이상하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아 좀 사진 좀 잘 찍어봐 이러면서 약간 티격태격 너랑 다시는 여행 안 온다고 약간 이게 장난식으로 그 싸운 점... 겁니다. 이게 싸운 겁니까? 딱 싸운 거예요. 아 그래요? 여행 가서 그게 딱 싸운 거지 뭐예요. 아 이게 싸 아 그냥 다 티격태격인데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장에 남자였네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 아니요 여자요 여자 남친들 다 저런다고 아 그래요? 이미 남자로 확정하신 분들 있습니다. 손절각이라고 아 남이춘 사진 못 찍는다고 쥐 잡듯이 잡네 잡진 않고 아, 티격태격이 바로 원투원투 한 몇백 장 찍었겠네요, 그죠? 네, 티격태격이 아니라 이 정도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싶었거든요. 아니 좀 그랬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사진 좀 못 찍을 수도 있지. 뭐 그런 걸 갖고. 아니 저도 사진을 저딴에는 굉장히 잘 찍는다고 하는데 항상 출장을 같이 많이 다니는 박문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진만 찍으면 뭐라 그래요? 너는 사진을 못 찍니?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제가 더 잘 찍는 것 같은데. 배디도 누구의 사진을 찍어줘요? 그럼요. 오, 그렇구나. 왜요? 아니 궁금했어요. 네. 어, 이번에 MT 때 제가 많이 못 찍어줬다 이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사진을 그러니까 남을 찍는 걸 많이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아니 찍는데 베텐러들은 몰라서 그랬나? 그 신경을 안 썼나? 단종들이 많으셔가지고 다 각자 알아서 다들 좋은 카메라로 다들 알아서 잘 찍고 있는데 제가 굳이 그것까지 거들어야 되나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유 정말. 아, 저 찍어주는 거 좋아합니다. 네. 자, 여러분의 비참이요? 비참이 아니라 여행 갈 때 이런 사람 불편해. 불편 문자 볼까요? 네. 윤인희님. 해외여행 가서 한국 음식만 찾고 그 나라 음식 안 먹으려는 사람이요. 그곳의 음식도 먹어야 여행의 일부인데 굳이 입맛 안 맞는다고 한국 음식만 찾는 건 아니죠. 아유, 너무 돈 아까워요. 한국 음식 먹는 거. 해외에서. 짧은 여행. 뭐... 일주일 정도 간다. 그러면 한국 음식이 하루 정도 땡깁니다.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간다. 그러면 한국 음식을 좀 정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밥집을 알아놓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3박 4일 간다. 굳이 한 그 몇 개나 된다고. 네. 그리고 주말 여행 2박 3일, 1박 2일 가는데 한국 음식 먹는 거 너무 돈 아깝죠. 네. 돈 아깝고. 1302님 4명에서 여행 갔는데 저는 4시간 거리를 운전하는데 한 명은 2박 3일간 폰만 보고 있고 한 명은 여행 전날 애인과 헤어졌고 한 명은 몸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화났어요. 뒤치닥거리를 다 하셨군요. 그러네요. 이거는 근데 뭐 국내 여행 느낌이 좀 나네요. 운전을 4시간이나 하셨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2박 3일 이 제주도 느낌이네요. 그죠? 너무 장소가 좀 특정이 됩니다. 2박 3일 제주 여행인데 제주도에 어떻게 차로 4시간 다닐 수 있죠. 진짜요? 왜냐면 그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쭉 돌고 그러면 제주도 엄청 크잖아요. 아, 그건 크긴 크죠. 가능합니다. 아 저는 그냥 부하 아니냐고. 그냥 부하 아닙니까? 네. 그리고 폰만 보는 사람 진짜 그래요. 그리고 누군가 운전대를 잡으면 옆에 있는 사람은 좀 얘기해줘야 됩니다. 맞아.
네. 저는 근데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돼요. 저는 운전병 출신이라 조용히 차에서 자도 되고 다들 뭐 알아서 휴식해도 됩니다. 말 거는 게 더 불편한 거예요, 배디는? 그렇진 않아요. 말 걸면 뭐 그냥 대답을 하는데 특히 이제 저희 베텐 MT 갈 때 항상 제가 제작진이랑 윤태인 씨 태우고 간 적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옆에서 그 초니 PD 계속 얘기. 계속 얘기. PD 출신 아니랄까. 조수석에서 계속 레퍼토리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피곤하군요. 준비를 많이 했구나. 근데 그게 예의상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도 가끔 있어요. 진짜 내가 옆자리 매너를 위해서 레퍼토리를 많이 준비해 간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1214님 전날 술과 밥을 과하게 많이 먹어서 다음날 여행 내내 화장실만 수십 번 찾아다니는 친구 불편합니다. 그 친구 뱃속도 내 맘도. 뭐 여행지 가서 많이 먹고 마시고 싶은 건 이해되는데 이건 화장실만 수십 번 갔다는 건 탈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좀 오바이트를 한다거나. 네, 채팅창에 그럼 버려야지 라고 하시면 여행지에서 버리기 쉽지 않죠. 우리가 이게 뭐 홍대나 뭐 이런 데 강남역 이런 데서 친구 버릴 때가 있지만 버리고 가. 여행지 가서 버리면은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손절하자 라고 하시면 있고 다음은요. 김희중님 여행은 밤을 새서 놀아야 하는데 일찍 자면 아쉬워요. 대 여행은 잘 자야 하는데 자꾸 안 자려고 해요. 이거 약간 작가님 대 배디였다. 그죠? 메인 작가 언니는 배디 계속 깨우고 배디는 여기가 지금 MT인 줄 알아? 아 왜냐면 다음 날 스케줄이 있으니까 다음 날을 위해서 숙면을 취하자. 네. 제가 사실 잔다고 얘긴 했지만 네. 액션이었어요. 왜 굳이 액션을 그렇게 취해? 자는 척. 네. 무슨 얘기 하나? 자는 척하면 꿀잼입니다. 어머. 뒷담화도 하고 제가 자는 척하는데 저한테 뭐 던진 사람 있었죠? 그 언니가. 다 알고 있어요. 언니가 던졌죠?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노래를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녀온탑 같은 곳에서. 자, 여행 갈 때 이런 사람 진짜 불편해. 배성재 10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생방송이고요. 윤태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 불편한 사연들이 오고 있네요. 네, 이수정님. 가는 곳마다 기념품 잡다하게 사서 트렁크 비었으면 자기 기념품 좀 넣어달라고 하는 동료. 진짜 불편해요. 트렁크는 진짜 공간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소중하고 비싼 자리입니다.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테러죠. 다음요. 시애틀 커피님. 모든 결정을 나한테 미루는 친구. 나도 결정 잘 못하는데 어깨가 무겁더라고요. 아 이거 맞아. 저도 결정 잘 못해요. 그래요. 난 뭐든지 다 좋은데. 저는 결정을 대행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 약간 그 커피 주문할 때도 우물쭈물하고 고민하잖아요. 제가 시켜요. 이거 먹어. 이렇게요. 네. 그 결정이 아니라 결정해주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선배들한테도 그래요. 선배들이 이거 메뉴판 이거 뭐 먹지? 제가 딱 해가지고 드세요. 그러면 다들 괜찮네. 다들 컴플레인 안 했어요. 괜찮은데. 네. 아 그건 독재라고 하시면 역시 인성 보러 가고. 다음은요. 2845님 아무것도 안 가져와서 내 칫솔 쓰다가 걸린 내 친구 구타 유발 쩝니다. 몰래 써. 아 왜 칫솔을 써? 그것도 걸렸어요. 몰래 쓰다가. 걸린 건 뭐죠? 아 이상해. 칫솔을 몰래 쓰다 걸렸다는 건 닦다가 헛 하고 흠칫하고 발견된 게 아니라 그 칫솔을 쓰려고 봤는데 촉촉해. 말라 있어야 되는데 축축한 거죠. 왜 축축하지? 역학조사 들어간 겁니다. 아 아니다. 쓸 거면 친구가 쓴 다음에. 그렇죠. 아 이런 건 필요가 없나? 친구가 쓴 다음에 뭐해? 아 이거 에티켓 필요 없나? 그냥 사서 칫솔을 쓰세요. 사. 네. 사세요. 편의점에 네. 팔잖아요. 혀 닦다가 걸렸다고. 혀 닦다가 입 안쪽 혀 하다가. 진짜. 할 때 있잖아요. 너무해. 아 구역질 나올 때 있는데. 아 그 진짜 그냥 콧대 걸렸다. 줘야지 칫솔. 너 가져 해야지. 아, 구강 놀부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아 목욕탕 놀부가 아니라 구강 놀부. 아 갑자기 놀부가 여기도 나오네. 어디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흥부와 놀부가 있어요. 네. 자 백태를 씻으면서 샤샤샤. 나
대는 딱지 맙시다. 자, 다음. 익명 남씨, 하루 종일 돌아다니느라 배고파 죽겠는데 저녁을 안 먹겠다는 친구. 다이어트가 아니라 자기는 하루에 두 끼만 먹어도 배가 부르대요. 난 배고픈데 어쩌라고. 아, 네. 익명 남님. 근데 이게 그 한 끼를 굶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이제 여행지에서. 윤태진 씨, 그 눈가에 눈물인가요? 네. 익명 남씨 사연에 집중해 주세요. 칫솔 놀부 지나갔습니다. 네. 네. 자. 아, 이건 놀부도 아니고 흥부도 아니에요, 그 작가. 그렇죠, 그렇죠. 입안 톱질이라고. 아무튼, 다음은요. 치실로 톱질하는 치실 흥부는 있다고 하신 분 있고요. 네. 0021님, 여행지에서도 가성비만 따지는 친구 불편합니다. 큰맘 먹고 여행 온 만큼 비싸고 맛있는 식당에 가고 싶은데 5,000원짜리 맛집에 굳이 찾아가던 너, 먹을 거엔 돈 아끼는 거 아니랬다고. 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먹는 거 절대 여행지 가서 아끼면 안 되고. 저는 안 아끼죠. 진짜. 시간을 아낄 수 있으면 아낌없이 돈을 써라. 막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고 조금 저렴한 교통편을 이용하다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보다는 조금 돈을 더 쓴 다음에 시간을 아끼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고. 네. 다음은요. 8274님, 여행가서 택시만 내내 타고 다니는 친구 불편했어요. 저는 여행 온 김에 버스, 지하철, 트램 전부 다 타고 보고 싶은데 택시만 타면 무슨 재미죠? 이거 배디 저격글인가요? 아까 시간 좀 줄이고 싶다고 방금 전에 그랬는데. 짧은 데만 한 번 타면 되잖아요. 한 정거 잖아요. 왜 이거를 내내 타고 가요? 체험할 거면 표를 사서 한 정거장 타고 내리면 끝입니다. 네. 네. 그거를 4, 50분 타고 갈 필요가 있나요? 네. 택시기사랑 대화하는 재미도 있다고 하신 분이. 아, 그치, 그치. 물론 대중교통 타는 것도 여행입니다. 맞아요. 저는 트램 타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버스도 잘 타고. 지하철은 사실 어지간한 교통수단보다 훨씬 더 빨리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자주 탑니다. 네. 다음은요. 김근수님, 동남아로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갔는데 속옷이랑 바지 티셔츠를 달랑 각각 두 개씩만 가져온 친구. 당일에 입은 거 당일에 빨아서 다음날 입는 식으로 돌려 입으면 된다고. 아, 그렇죠. 해지겠는데요? 일주일 동안? 아이고. 아니, 하나 갖고 오신 분들이 있긴 합니다. 한두 개. 계속 빨아 입으시는 매일 거예요? 매일 그날 그러면? 빨면 되지 않냐. 왜냐면 다음날 아침에 말라요. 마르긴 해요. 리볼빙 달인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럼 잘 땐 뭐 입냐. 하나 가져가면 빤 다음에 잘 땐 뭐 입냐. 아, 그게 더 싫다. 아, 심지어 같은 침대에 있을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속옷 돌려받기를 하실 거면 최소 3개. 잘 때 생각, 잘 때 뭐 입어요? 네. 다음. 이재환님, 1박 2일 여행에 캐리어 가득 짐을 넣어서 숙소 와서 짐 풀고 정리하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리던 친구요. 여행 가면 시간 5분도 아까운데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빨리빨리 하셔야 되고, 이것도 센스입니다. 빨리빨리 하는 거. 저기 그 사회안전장치가 너무 자주 무너지네요. 지금 저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광고 들을 수 있습니까? 네. 오케이. 광고 듣겠습니다. 배칠수 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 방지 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아, 요즘 액시전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액시전트 프로. 운정신 도시에 프로지오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GTX 추진에 따라 커지는 대한민국 파주의 미래가치와 브랜드 아파트의 프리미엄까지. 바로 그 프로지오. 운정신 도시 파크 프로지오입니다. 3월 오픈 예정. 1811-8333. 프로지오. 대우건설. 빠바, 파바통신 화이트데이 소식.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날, 선물 고르기 가장 어려운 날. 그럼 파리바게뜨로. 브라운과 코니의 하트 시그널 케이크, 프리미엄 포에버 기프트, 파리안가점 샘플러까지. 마음 전달 성공. 화이트데이는 파리바게뜨.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자,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이래서 지상파 방송에 광고가 필요한 거죠? 네. 남이춘 사면벅님, 사연이 죄다 흥부 아니면 놀부로 가는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생활의 풋내기님, 생방 컨텐츠 맞냐고 하신 분 있고, 타겟맨님, 슬픈 생각 슬픈 생각. 지금도 하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울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독일전을 본 것 같아요. 월드컵 독일전. 왜요? 네?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두 골이 나왔다고. 막판 극장골 두 개가 생각지도 않은데서 뜬금골로 나왔다고 하신 분 있고 오늘 끝곡 애국가로 해야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선물 받으실 분들 소개해 주세요. 네, 2845님 그리고 김근수님 1302님 8553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네. 남이춘 슬픈 생각하고 싶을 때는 구독자 만 명이 빠진다고 생각해보라고 이오프님이 얘기하셨어요.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슬프죠? 슬퍼요. 울라 그래 지금. 가지마. 얼마 있다고 만 명이 빠져. 가지마 가지마. 그렇습니다. 자, 바람을 입고 자는 거 어떠냐고 하신 분도 있는데 바람을 입고 자는 거. 자,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저희가 커피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겠고요. 다음 주 주제는 뭡니까? 다음 주는요. 내가 겪은 불편하고 불편한 머피의 법칙입니다. 세차하면 바로 그날 밤 비가 오는 불편한 상황, 또 마스크 안 가지고 온 날 미세먼지 최악인 날이라는 불편한 상황, 흰 셔츠로 깔끔하게 멋낸 날 하필 짜장면 먹으러 가서 국물 다 튀는 불편한 상황 등등 여러분이 겪은 불편한 머피의 법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보해 주세요. 화요일 게시판에 댓글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재밌는 사연에 선물 쏩니다. 네. 자, 오늘은 슬픈 생각을 위한 슬픈 노래 끝곡 준비했는데요. 남이춘에게 맡기고 저는 빠집니다. 네, 김범수의 보고 싶다 끝곡이고요.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